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하늘이 뿌옇죠.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서울시에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라는 게 발령됐더라고요. 이런 날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입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날은 정말 불가능한 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관심 있으신 물건들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체크해드리고 현명한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문의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죠.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사 좀 드릴까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 송상문 대표와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번호도 있어요. 02-545-7988번 기억해 두시고 빨리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전화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볼까 합니다. 자, 연결된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지금 여기 거주하는 데가 송파구 풍납동 예. 한경극동 아파트인데요. 예, 예. 제가 한 1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어떤지 또 예. 송파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같은데 네, 네. 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될 것인지 예. 뭐 궁금해서요. 좀 낙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네. 자꾸만 들 정도로 이제 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 이 말씀이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한번 들여다보면서 앞으로는 낮을 거리가 있는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아산병원 옆에 한강 극동 아파트에 계시나 봐요. 네, 네, 네. 예, 여기인데 지금 뭐 저평가 뭐 좀 안 오른다 얘기를 하시고, 근데 지금 요즘은 좀 올랐잖아요, 그래도. 조금 올랐죠. 근데 그래서 옆 동네보다는 좀 덜 가는 것 같구만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이제 송파 전 지역이 굉장히 좀 핫한데 비해서 좀 낮아요. 낮았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위치는 이쪽인데 자 여기서 지금 위치 아산병원 옆에 한강 극동 아파트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예. 예. 예, 이쪽이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입지면에서는 한강변에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안 올랐던 이유가 지금 한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실제적으로 그 문화재보호구역 뭐 이런 얘기 지금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죠? 예, 예. 문화재보호구역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쪽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조금 적은 거예요. 그 흐름, 그 거래량도 적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요 바로 위쪽에 위치했죠. 한강극동 위쪽에 지금 레미콘, 삼표 레미콘 뭐 지금 문제가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예,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잘못된 것들, 지금 그 가격을 뭘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뭐냐면 문화재 보유 구역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서 사실은 조금 일반 지역보다는 좀 규제를 바꾸는 건 사실인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재보호구역도 지금 중심 권역하고 또 그 기타 권역하고는 또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심 권역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애매한 거는 또 연차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9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뭐 한 30년 정도 돼서 재건축은 막 바로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아직 새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좀 애매해서 조금 저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3표 레미콘 부지도 올해 지금 뭐 작년까지 지금 2심까지 했는데 지금 올해 뭐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소식이 좀 올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위해 부지들 그러니까 위해 시설들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좀 가격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얼마가요? 뭐 한 6억 5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6억 5천. 뭐 6억 5천. 네. 뭐 요즘은 뭐 지역별로 가격 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 예. 뭐 매물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그 6억 5천 30평대가 6억 5천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네. 뭐 지금 뭐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 수요자층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잠실권으로 해서는 지금 아파트 시세들이 굉장히 좀 세게 거래되고 있고 뭐 파크리오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해서 지금 가격 상승폭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고요. 그, 네. 조금 지금보다는 가격 상승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앞으로 이제 뭐 연안이 돌아온다 그래도 재건축이 된다는 거는 일단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대지 지분이 여기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뭐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업성은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리모델링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가격 상승 여건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 뒤로해도 조금만 더 좀 지켜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곳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디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신 곳 일러주세요. 네, 경기도 광명시 광명 KTX 그 저기 여기에 있는 KTX 역사. 그 허방 예. 예, 베르딤하고요 태양기시장 예, 예. 그 분양권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둘 중에 한번 뭘 사볼까 고민하고 계신 거군요. 네.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명역 인근에 있다고 하셨죠? KTX 역사 인근에 호반베르디움 태형 대시역 네.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30평대요. 30평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대표님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그쪽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세요? 투자도 되고요. 실거주. 예. 네. 예. 투자 목적이 더 커요? 실거주 목적이 더 커요? 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보자고요. 지금 광명역세권 뭐 지금 광명역 주변으로 호반베르디움 있고 지금 태형대시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꼭 이 아파트들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 뭐 한 1억 8천 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가격으로 따져보면, 물론 네. 이제 호반베르디움은 먼저 분양을 해서 좀 분양가가 쌌고, 또 태형대시장은 조금 더 분양가는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 한 6억대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지금 가고, 뭐, 이렇게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과연 네.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오를 것 같지는,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네.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막 급상승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래서 제가 실거주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른 거는 지금 분양가로 따져보면은 얘네들은 뭐 4억대 한 중반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얘는 뭐 그 이상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뭐 6억대 후반 뭐 이 정도 가는 건데 피가 붙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호재 때문에 그렇죠. 뭐 광명 역세권 이 지역에 대해서 광명역 KTX 뭐 SRT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도 좋고 또 주변에 이제 뭐 대형 어떤 편의시설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이래서 지금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조금 더 살기 좋아지고 조금 더 그 호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뭐 프리미엄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4천이니 뭐 2억이니 뭐 이렇게 뭐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만큼 뭐 껑충 뛸 것이냐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 이유는 이 전체적인 이 그 지도를 좀 넓게 봐야 되는데 TV 보고 계시나요?
지도를 조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서울하고 지금 아래쪽하고는 거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역세권 개발 굉장히 좋은 데고 한데 예, 네. 지금 이쪽 지역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한 7억 정도 선에 지금 육박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도 호재를 위해서 뭐 신한산선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또 이 그 또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신길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뭐 8억대 한 중반에서 후반 가거든요. 이런 가격의 어떤 선을 봤을 때 가격 상승이 지금 오를 수는 있어도 이제 소폭 이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지역 자체적으로도 있어요. 지금 역세권 개발도 있지만 이 7호선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는 또 광명뉴타운이 또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철산역 주변으로 해서 재건축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주거환경이 이렇게 좋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만 수요가 계속해서 몰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철산동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 제가 굳이 그거는 아니고요. 철산동 지역도요. 네. 철산동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철산동 지역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지금 그 7호선 라인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광명 뉴타운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 철산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아래쪽 광명 역세권 개발 지구하고는 좀 지역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중간에 뭐 소화도 있고, 뭐, 하안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들이 좀 산재에 있고 그래서 광명이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만 지역으로 한쪽으로 막 쏠릴 수 있는 이런 곳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꼭 여기가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 광명 역세권 개발지구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폭의 상승 지금서부터 뭐 태형대시장도 입주를 하고 또 주변에 단지들이 입주를 하면서 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낮이겠지만 그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광명 그 뉴타운 지역하고요, 철산동하고요, 네. 그 KTX 그쪽하고는 세 군데를 비교하자면 어느 곳이 제일 난 거예요? 어디게 딱 낫다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은 투자 목적이 좀 큰지.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재개발 지역, 광명 뉴타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분에 대한 사업 속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광명뉴타운도 이 그 10여 개 지역이 지금 그 구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개별적으로 다 사업 속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정비 사업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기존 단지들이고 기존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좀 안정된 곳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니까 아마 투자 목적이 크다 그러면 이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어디 위치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 조금 내용이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한번 세미나 때나 한번 오시면은 좀 전반적으로 네.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광명 쪽에 한번 가다 왔고요. 우리 방금 전화 통화하신 시청자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 세미나 이용하셔서 또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성공의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드릴게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 넣어주고 계세요. 그중 하나 꼽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끝자리 2349번님. 현재 연신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GTX 호재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기대가 큽니다. 저도 소액으로 빌라 투자 도전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GTX 호재 대표님, 이거 교통 호재 큰 거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연신내역이라고 하셨는데
자, 연신내역 자체가 지금 그 강북 쪽에서 또 이렇게 그 서북부 쪽에서는 그래도 좀 핫합니다. 뭐 신분 당선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있고 또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또 지축지구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은평뉴타운 연계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또 내려오면서 또 그 불광 쪽으로 또 녹본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북부권에서는 좀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 지역에 지금 빌라를 투자, 소액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쪽 근처에 거주하시니까 그 이런 쪽에 그 주변에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서 좀 투자 업계에서 지금 한 25, 6년째 지금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건 뭐냐면 일단 본인들이 투자를 하면 거주하는 곳에 이렇게 반경 한 3km 안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일단 지역적으로 익숙하고 여러 가지 조그만 호재도 좀 크게 보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빌라라는 것은 모든 지역이 같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권 지역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양극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양극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시외곽 지역의 어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지역에 있는 빌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중심권 지역도 얼마든지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빌라나 다세대 같은 거 투자하신다 그러면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살고 계신 곳에 국한하지 마시고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종목도 뭐 지역도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역면에서는 조금 그 지역보다는 좀 중심이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한번 다녀와 봤고요. 자, 계속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요?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끝자리 7171번님께서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서 그 임해동 아름마을 태형 아파트를 추천해 주던데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분당 쪽에서도 대표님 이런 뭐 관련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접수되잖아요. 이번에는 임해동인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물건 좀 확인해 주세요. 아, 일단은 이 분당 쪽 요즘 계속 질문이 많습니다. 분당이 핫하긴 합니다. 지금 많이 거래도 지금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또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아, 일단은 뭐 아까 임해동 태형 아파트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뭐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마을 같은 경우에 어디 아파트를 갖고 꼭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변으로 해서 이 수서 분당 수서 간 도시 고속화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화되고 덮개화돼서 실질적으로 판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해동 지역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건 좋은데 매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 요즘에는 뭐 팔고자 하시는 분보다는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구체적으로 이 태형 아파트를 좀 볼 것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 판교 지역, 동판교 지역하고 지금 이렇게 단절돼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이면은 공원화로 되면서 이쪽 지역과 연계가 되는데 또 이런 판교 지역이 지금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자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지역적인 힘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호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호재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지도를 또 자꾸 조금 움직여봐야 되는데 지금 제이테크노밸리라든가 지금 현재 이 판교 지역이 굉장히 핫한 이유는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테크노밸리예요. 그리고 또 지금 위쪽으로 해서도 제이테크노밸리 또 그 위쪽으로 해서 제3까지 또 개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판교 지역의 힘을 굉장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또 그거를 이쪽 야탑이라든가 임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호재를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당 지역을 이렇게 같이 크게 봤을 때는 상승 효과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분당 지역이 지금 노후화된 것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뭐 재건축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일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주변 판교역의 시세가 좋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떤 사업성 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인근 지역에서 조금 한 번 더 좀 더 가까운 곳에 조금 더 주더라도 임해역 주변 뭐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문자 통해서도 저희 쪽으로 접수해주시면 되지만요. 세미나에 오시면 바로바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2018년 부동산 투자 성공의 키를 저희는 쥐고 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참여하셔서 얻어가십시오.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받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팁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지금 질문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서울 집값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살라고 해도 매물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서울의 모든 곳이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중심권 지역 또 수도 경기권도 지금 말씀드린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교수들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올해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내리지 않을까 아니면 약보합세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파리 부동산 대책 또 이런 여러 가지 여섯 번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시장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틀렸다는 거죠. 정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시장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를 투기 수요로 봤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냐에 따른 건데 시장을 투기 수요로 보는 것 상태에서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정책을 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공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봅니다. 또 한 가지 거래량은 없지만 매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후반기에 공급 정책으로 조금 선회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집권한 4년 차 뭐 이쯤 돼서 2006년도부터 6년도 말에 또 이 공급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또 거론되면서 규제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현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또 새로운 택지지구를 또 공급을 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길 좀 기대해 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비탄력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수입을 하던 아니면 뭐 밤새서 공장을 가동해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안 맞았을 때는 몇 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본다면 당분간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일부 시간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